김성수, 최요한 두 사람이 일정에 따라서 조금 번갈아 사고 있는데 주로는 최요한 씨가 당분간 맡아줄 겁니다. 다들 각자 생각이 있고 하는 거니까. 저 친구는 저렇게 보는구나. 나는 좀 이렇다. 이렇게 좀 유연한 태도를 지녀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정답은 따로 없죠. 잠깐 게시판 보고 오늘의 진짜 인터뷰는 표창원 전 교수.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의 더 뉴파티 뭐 위원회 위원 연결을 하겠습니다. 혹시 뭐 표창원 씨 요즘 뭐 워낙 상종가이기 때문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남겨주십시오. 지금 부산에 간다는데 아마 지금 곧몇분 후면은 비행기에서 내려서 전화기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 잠깐 게시판 보죠. 사교육 줄이기 캠페인 유익하네요. 언제 기회되면 대안학교 선택 방법. 대안학교들 어떤 게 있고 성격들은 어떻고 어떤 학교는 어떤 특징. 그래요. 괜찮은 대안학교에 대한 정보 얻기가 참 힘들다고. 쿠루루님. 네, 고맙습니다. 이 팀들한테 한번 얘기를 하거나 이 팀들이 잘안 되면 뭐 우리 기자 별도로 아무튼 취재를 하거나 해서 소개는 누가 하든지 간에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년 하이디님, 제 딸은 중3 올라가는데 아직 학원에 한 번도 안 보냈어요. 원장님 말씀에 힘 얻습니다. 저기요, 다음 주 수요일 날 학생을 직접 스튜디오에 오게 해서, 배원장, 노원장과 이렇게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컨설팅 이런 걸할 건데요. 혹시 중년 하이디님이 자제분, 서울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방, 수도권이 아니라면 좀 힘드실 테니까, 이동 거리 때문에. 혹시 괜찮으시다면, 우리 여기 임대웅 PD나 라디오 팀 PD들에게 연락, 또는 여기에다가 의사가 유무만 좀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애청자 자제분들 이렇게 하는 거 훨씬 더 의미를 가질 테니까요. 예, 사교육 얘기가 답글들 많이 주셔서 좋겠고. 선계님, 영어 발음 미국 애들도 좀 차이가 있더라. 뭐 당당하고 밝은 표정 또박또박 하는 게 점수 맞더라. 당연하죠. 이강윤님, 하하하, 지금 중3 애들 영어 실력이 70년대쯤에 고3 정도 되는 것 같다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을 원어로 읽는지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 애들 우습게 봤나? 국민TV 대경지협 연날리기와 신년회 어제도 안내드렸죠. 반기문 씨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분 발음 정말 구수하다. 외국인들의 평가는 하이클래스급 문법 쓴다고 하던데. 네, 여기까지 읽고 예고해드린 대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뉴파티 위원과 선대위원도 돼 있죠.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시지요? 아, 예, 체력 좋으십니까? 체력은, 네, 여전히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 많이 피곤하네요. 그 시간을 쪼개 써야 한다는 게 단순한 체력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머리도 써야 하고, 이제는 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석되고, 나의 말을 비틀어서 듣고, 뭐, 이럴 것까지 계산하면서 언행하려다 보면 그 피로함도 상당할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지금은 긴장 상태라서 견뎌내고 있는데요. 네네. 뭐 긴장이 풀리면 몸살 앓고 쓰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뭐 사령 몸살 나셔도 이거 드시라고 줄줄이들 대기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팬들이 많으셔서. 지금은 어디세요? 지금 부산인데요. 네. 공항에 내려서 그 백스코 오늘 더불어 콘서트 하는 장소까지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1박 2일로 요번에도 합니까? 1박 2일이 아니라 오늘 부산, 내일 대구, 대구. 모레 원주 이렇게 계속인데요. 저는 지금 그 비대위원회 때문에 네. 오늘 부산 그 저녁 네. 일정 다 마친 다음에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가 올라오시는군요. 예, 내일 아침 현충원 참배 등 일정하고 다시 광주 MBC TV 토론이 있어서 또 내려가야 되고요. 목요일 날 하죠, 내일. 저렇게 얘기 네. 들었어요. 누구누구 네. 나온다고. 그송 무슨 판사, 예. 안철수 당에 그분하고 함께 네. 나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광주에서는 1박 2일로 했죠, 아마? 예, 그거 그랬습니다. 선거법 12 삼던데, 새누리에서는. 선관위에서는 그거 해도 좋다, 그런 얘기하고. 누구 말이 맞습니까?
예, 일단 전혀 선거법상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네. 새누리당 대변인 말씀도 네. 혹시나 선거법 위반이 있는지 선관위는 철저히 감시해달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아. 견제구가 날라왔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냥 한마디 잽 던진 거군요. 예, 예. 자. 하도 이제 저희가 좀 바람을 일으키고 관심을 끌고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선거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그렇죠. 없다는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 선거판이라는 게 삿바 싸움하는 것처럼. 네. 자기 주특기는 이거라도 상대가 뭘 하는 걸 보면은 괜히 가서 한마디라도 하고 응대를 해야만 싸움이 되는 걸로 생각들 하나 봐요. 그것도 넓은 의미의 구정치 같긴 한데. 그러게요. 응대를 안 할 수도 없고. 오늘 뭐 요즘 왔다 갔다 하시니까 뉴스를 그때그때 섭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안이 여론조사한 거 네. 보니까 더민주당이 확 올라갔어요. 지지율이. 그래서 30.7%. 아, 예, 예. 마의 30%를 처음으로 상향 돌파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13.9. 새누리가 34.8. 네네. 그래서 이제 새누리와 더민주 사이가 오차범위 내에 한 4%포인트 차이 나는 걸로 나왔는데, 뭐, 제비 한 마리가 봄을 논하는 건 아니지만, 이 데일리안이 그동안 쭉 해왔던 여론조사 이렇게 축적을 해서 보면, 더민주당이 올해 들어서 처음에 19로 네. 시작해서 19.9, 22.5, 30.7까지 왔어요. 네네. 상당히 크게 뛴 건데 원인은 어디에 있을 거라고 어디서 점수 딴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그 저희들은 현재 그러한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고무적이긴 하지만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현실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부족하고요. 국민 여러분께서 여전히 저희들에게는 비판의 시선을 가지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래도 많은 지지율의 상승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떤 반대와 분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혁신을 밀어붙이고 있는 저희 당의 원칙과 결국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약속대로 혁신 작업을 마무리 짓고 이제 물러나신 네. 그러한 어떤 용단 그리고 김종인 선대위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서 전혀 어떤 그 개파라든지 이런 패거리에 대한 안배 이런 부분 전혀 없이 깨끗하게 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된 것, 인적 혁신이 이루어진 것, 새로운 인물들이 신선하게 들어온 것, 뭐 이런 부분들을 잘 봐주신 건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안 한다라고 선을 긋다가 고민 끝에 영입 1호로 될 때까지는 개인적인 고민도 좀 많으셨을 거고 한데 반향은 컸습니다. 네. 나 표창원이가 정당에 들어왔더라도 요것만은 잃어서는 안 되겠다. 나만의 아이덴티티는 당에서 뭐라고 하든 꼭 지키겠다. 그게 결국 당에도 플러스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양보하기 싫은 표창원만의 그 무엇, 뭐로 들고 싶습니까? 정의와 신뢰죠. 그거 다들 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좋은 말은 다 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다 김구거든요. 그렇게 네. 말고 좀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 일단 제가 그동안 보여드렸던 모습. 예. 이해관계보다는 옳고 그름을 우선시하고요. 그리고 가장 우리 사회에서 아프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분들 곁에 있어드리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서라도 그분들의 어떤 아픔을 해결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현장에서 떠나지 않는 것. 현장이 있는 것,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 뭐 그런 부분들은 결코 제가 바꾸고 싶진 않습니다. 네, 현장을 지키고 현장 필요한 곳에 있음으로써 사람들과의 신뢰가 생기고 정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그 책무감은 꼭 잃지 않겠다. 그거 네. 뭐 당하고 부딪힐래야 부딪힐 게 없네요. 그거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예. 하겠어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초심을 네. 초심대로 갖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 우리 결혼 생활에서도 많이 느끼고 그러잖아요. 저하고 네. 한 4분쯤 얘기할 시간 되죠? 네네. 예. 네. 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지역구, 나 어디로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냥 솔직히 한 말 해보세요. 아, 예, 솔직히 없습니다. 없어요? 없고요. 네. 예.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제게 걱정하시는 게, 괜히 동키호테처럼 그 포항이나 고향이라고 경북은 가지 마라 이런 말씀 많이 주고 계시고요.
아, 포항이 고향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어디 가고 싶다라는 건 전혀 없고, 저는 어렸을 때 고향 떠나서 네. 서울 경기 이론을 많이 옮겨 다니면서 살았고요. 가장 많이 있었던 곳이 지금 살고 있는 경찰대학 앞 용인이고요. 그래서 네. 특별하게 어떤 곳이 제 연고지다라고 말씀드리시는 상황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당이 가라고 그러면 어디든지 갈 생각입니다. 어디든지 일태면 네. 야 내가 저 사람하고 붙으면 신문에는 많이 나고 유명해질 것 같긴 한데 아우 도저히 이길 수는 없어. 그래도 나가겠다 이 말이죠. 네, 그렇죠. 예. 네. 일테면 뭐 강남 어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네. 예, 예. 당락에는 신경 안 쓰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들어왔고요. 하긴 뭐 더욱... 표창원쯤 네. 되면 떨어져도 또 뭐 백수 되지 않겠죠,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 마음을 콕 집어서. 아이, 농담이고요. 제가 지난 주인가 광주에 이제 뭐 국민 TV 무슨 조합 관련 행사도 있고 세월호 시민들 상주 모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예, 예, 예. 시민들이 3년 상주를 자처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 놀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네. 가서 뭐 세월호 관련 책을 하나 뭐 알량한 책이지만 하나 썼던 사람이고 그래서 몇 말씀 여쭈러 갔는데 간 김에 네. 광주 지역 저 현직 언론인들을 그 광주 도청 앞에 그 5.18 네. 기념관 이제 고군태도 좀 만났어요. 들어봤더니 정말로 호남민심 갖고들 잘들들 소설 쓰더라. 어찌 그렇게 잘하냐? 그러면서 시장에서 왜 기사들마다 패턴 있잖아요. 아무개 씨는 네. 안철수, 아무개는 문철수, 아, 안철수, 아무개는 문재인. 뭐 이렇게 정형화돼 찍어내듯이 좀 하지 말아달라 이러는데. 네네. 네. 당 행사 가보시면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 좀 형식적인 면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평소에 접촉되던 사람들하고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민심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점은 아마 잘 고려해서 만나시리라고 보지만. 네네. 우리 표 교수께서 파악하고 있는 호남민심. 왜 저 대선 끝나고 나서 광주 충장동 우체국 옆에 가지고 프리허그도 하고 그러셨죠? 예, 그랬습니다. 그 몇 년 전이고 지금 요번에 네. 광주 1박 2일 하룻밤 자면서 느껴본 광주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저에 대한 그 환대 그리고 끌어안아주시는 마음은 똑같았고요. 네. 변화는 전혀 없었고요. 다만 이제 우리 당이라든지 문재인 대표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네. 특히 우리 당과 관련되지 않은 분들, 언론인 분들이라든지 혹은 당 행사는 안 오시고 저녁에 번개 호프 미팅에만 와주신 분들, 네. 그리고 우리 당원이 아니다라고 밝히시면서 이제 이야기 주신 분들, 그런 분들 의견들을 다양하게 수렴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느낀 바로는 여전히 우리 당에 대한 그 애착, 네. 지지, 유일한 정통 야당 현재의 모습으로는 예. 하지만 흔들리고 분열되고 강하게 야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리더십을 고쳐 세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 비판과 질타를 주셨고요. 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애정과 관심 하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저희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잘하면 밀어주겠다. 예.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본래 그렇게 말씀을 잘하셨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건 짧게 부탁합니다. 워낙 그냥 청산 유지셔서 놀랬어요, 정말. 우리 지금 아무런 저 질문 요지나 그런 것도 없이 대본 네. 전혀 없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제가 지금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이제 이동 중에 그 하자고 그러셔서 지금 수압차 타고 가는 중에 지금 말씀 나누겠죠. 광주 분들의 많은 압력 때문에 오늘 인터뷰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아, 예, 예. 자, 부산 행사 잘 치르시고 초심과 네네. 현장, 신뢰 잃지 않겠다는 표창원만의 아이덴티티 독자성 꼭 고수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10초 남았습니다. 아유, 매일매일 이렇게 끝이 다급해서요. 이강윤의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진 올려주신 분들 소개 못해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